이번 리딩은 2020년 1월달 운세인데 사냥좌예요. 사냥좌니까 생년이 양력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죠. 위에 쪽은 사업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 쪽이라든지 또 집안의 일이라든지 밑에 쪽은 애정운이에요. 애정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그런 걸 알아보는 건데 이 지금 비즈니스 쪽으로 이걸 알아봤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누군가가 나한테 좀 솔직하지 못하게 좀, 거짓말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100% 믿지 마세요, 그 말을. 직장에서 누가 말을 해도, 성사가 잘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카드도 역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카드예요. Four of Pentacles인데 이 Four of Pentacles는 뭐든지 다 이렇게 놓치를 않고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러니까 이것도 모으고 우표도 모으고 못도 모으고 또 모자도 모으고 왜 수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저것 아니면은 강아지들을 뭐몇몇 마리씩 계속 모은다든지 호딩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도 모은다든지. 인형을 모은다든지 잡다한 뭘막 아니면은 돈을 굉장히 잘안 쓰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전략 정신이 강하고 그런 사람도 뜻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애정 카드에 있었으면 다른 뜻이겠지만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Four Pentacles가 이게 나 자신을 굉장히 보호하는 나를 이게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나를 확다 터놓지 않는 그런 뜻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군가가 좀 약간, 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걷어차내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러고 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 들어오네요. 이 사람과 저기 계약을 한다든지 이 사람과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일적인 거니까 직장 동료라든지 또 사업상 무슨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하고 뭔가 해야 될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째는. 그런데 이 카드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냥좌가 메이저 아카나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어요. 역시 사냥좌도 아주 커다란 변화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는 이제 애정을 보는 건데 두 번째 라인은 이거는 몰간 그리어 카드고 이거는 이제 라이더 웨이시죠. 그런데 Death, the World, Ace of Cups and the Magician이 나왔어요. 역시 여기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아주 큰내 인생의 대전환점이라 그럴까? 그런 게 시작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잘못 만났었다면 옛날에 그 사람을 과 헤어지고 새로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부부지간에 좀 사이가 좀안 좋았었으면 새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생각을 이런 쪽으로 하던 사람이라면 올해부터는 내가 마음을 좀 결심을 이런 쪽으로 하고 이런 생활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게 월드 카드인데 월드 카드는 보통
여행을 가는 때도 나오지만 이한 가지 일에서 끝나고 내가 새로 시작한 일이 이게 종료가 되는 거야, 하나는. 그러니까 뭐 대학을 졸업한다든지 또 운전면허를 뭐 배웠으면은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주 그냥 극적으로 내가 운전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조금 작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운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고 있었거나 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던가 이렇게 왜냐면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 카드가 아닌데 사업적으로 지금 같이 연결돼서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나요. 연애를 할 운이 생겨요. 연애를 할 운이 생기고 연애를 하는데 먼저처럼 막 그렇게 찌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애정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사이를 관계를 내가 더 이렇게 주권이 많은 주도권을 많이 잡고 나가는 그런 달이 되겠네요. 1월 달이. 그래요. 사냥자는 여기까지 할게요.